자, 36번. 단폭의 현상이 나타나게 된 공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아, 그 이미지를 쓱 보니까 그 명령을 보세요. ARP 한 칸 띄고 마이너스 A 있어요. 그래서 ARP는 우리가 그 랜상에서 어떤 터미널들의 맥 어드레스를 확인할 때도 사용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했더니 자, IP 어드레스든 우리가 알기로 IP 어드레스든 맥 어드레스는 유일무이한 거죠. 전 세계적으로 딱 하나밖에 없어야 되는데 여기 그 박스 처리된 걸 보면 맥 어드레스가 같아요. 그렇다면 누가 하나 바꿔치기를 했다는 거야. 그죠? 자, 그럼 이런 공격은 뭘까요? 일단 ARP 스푸핑 공격입니다. ARP 스푸핑. 맥 어드레스를 바꿔서 할 수 있는 공격, ARP 스푸핑 공격이죠. 일단 그렇다고 보고 봅시다. 1번. 공격 성공 후 패킷은 공격자가 설정해 놓은 시스템으로 전송이 된다. 우리가 그 ARP 스푸핑을 하되 그 스핑된 그런 정보를 그 어떤 뭐 자동으로 뭐 공격자 시스템으로 전송한다든가 이러한 기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틀렸고요. 아, 네, 틀렸고요. 아, 설명 중 옳은 거죠? 아, 옳은 거구나. 옳은 거. 자, 설명 옳은 거. 자, 공격 성공 후 패킷은 공격자 설정해 놓은 그런 시스템에 전송이 된다. 이게 틀렸죠. 2번. ARP 캐시 테이블을 정적으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ARP 옵션을 사용을 한다. 예, 맞습니다. ARP로 해서 옵션을 설정해야 되고요. 3. 네트워크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한다고 해서 예방할 수 없다.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한다고 해서 예방할 수 없다. 자, 4번. ARP 브로드캐스트를 사용하는 공격 기법이고, ARP 브로드캐스트 시 인증을 수행을 한다. 예, 틀렸네요. 그죠? 3번에 네트워크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한다고 해서 예방할 수 없다. 얘도 틀렸어요.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속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가면서. 자, 36번 다시 정리합니다. 자, 다음 보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공격에 대한 설명으로. 자, ARP 스푸핑 공격입니다. 지금. 1대 공격 성공 후 패킷을 공격자가 설정해 놓은 시스템으로 전송된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이게 틀렸고요. 2번. ARP 캐시 테이블을 정적으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ARP 옵션을 사용을 한다. 36번에 2번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 보면은 36번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들 36번 정답자 한번 보세요. 아, 정답이 오류가 있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몸짓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도 고쳐주세요. 36번 정답은 2번입니다. 예, 정답 오류. 옳은 거. 아. 저도 고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고치세요. 책 펴고 36번에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죄송합니다. 요 문제가 지금 기출문제하고 그 모의고사 뒤에 부분이 좀 오류가 좀 있어요. 그 편집 과정에서 이렇게 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죠? 이기적인 학생들은. 자, 그래서 36번의 정답 2번 꼭 확인하세요. 그 다음 37번. 다음에서 나타내는 망구성도의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셨습니다. 자, 이미지는 그럼 어떠한 망구성도인지를 먼저 보면 되죠. 자, 보니까 뭐 거기 라우터에 있고 그 다음에 베스트 호스트 있고 있어요. 그 옆에 설명해요.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모든 패킷은 베스트 호스트를 보내준다. 그렇죠. 베스트 호스트는 방화벽이죠. 거쳐서 들어가게 된다. 자, 그랬을 때 그 망구성도를 보고 기억과 2단계 방어이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다. 그렇죠. 2단계죠. 지금. 일반 스크린 또 베스트 호스트 있고요. 니은번. 가장 많이 이용되는 침입 차단 시스템으로 융통성이 좋다. 가장 많이 쓰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 이미지가. 그 다음 디귿번. 정보 지향적 공격을 방어할 수가 있다. 정보 지향적 공격은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지금 보면은 3, 4단계 그 3, 4계층을 수행하는 택기 필터링 방어벽들은 정보지향적 공격보다는 어떤 소스 IP라든가 포트를 이용해서 제어하는, 컨트롤하는 그런 방어벽이기 때문에 정보지향적 공격은 방어할 수가 없다. 뒷부분은 좀 틀렸네요. 네, 아닌 거고요. 1번. 자, 시스템 구축 비용이 많이 든다. 그렇죠? 뭐라고 또 베스트 노트 이렇게 겪어보려고 하려면 많이 들게 되죠. 이게 또 맞고요. 미음. 로그인 정보가 노출되면 내부 네트워크를 보호할 수 없다. 자, 얘도 맞아요. 자, 얘도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기억 니은 리을 미음을 찾아보자요. 기억 니은 리을 미음.
그게 없어요. 디귿 들어가면 다 틀려요. 그러니까 일단 1번에 디귿 들어가 탈락. 2번도 디귿 탈락. 4번도 디귿 탈락. 결국에 기역니은 니을만 들어가 있는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여러분들 미음도 기억하십시오. 맞는 얘기는 하지만 포함은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자, 모두 고르라고 그랬는데 이걸 뭐 문제의 오류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하여튼 옳은 거로 묶인 것만 골라내면 되니까 아닌 것만 배제하고요. 자, 37번, 3번입니다. 미음번도 신경 써서 좀 참조해 보시고. 38번, 다음 그림을 보고 방화벽 구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그 박스에 보면 하나의 스크린 라우터와 베스천 호스트로 연결된다. 그렇죠. 하나의 스크린 호스트와 하나의 베스천 호스트로 연결되는 이 방화벽 구축은 뭡니까? 스크린 호스트입니다. 스크린 호스트. 스크린 서브넷은 그 스크린 라우터로 네트워크가 구분돼서 하나의 서브넷이 존재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스크린 호스트와 스크린 서브넷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망구성도가 되거든요. 하지만 38번 같은 경우는 서브넷이 없죠. 하나의 그냥 서브넷으로 네트워크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스크린드 호스트라고 합니다. 하나의 베스턴 호스트와 하나의 스크린 라우터로, 그죠? 스크린 라우터로 구성된 걸 우리는 스크린드 호스트 또는 스크리닝 호스트라고 합니다. 38번의 정답은 3번. 39번. 다음 중 스텔스 모드 침입탐지 시스템의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그랬습니다. 스텔스 침입탐지, 스텔스는 은닉이죠. 1번. 네트워크 패킷을 분석하고 침입을 탐지한다. 그건 일반적인 겁니다. 일반 침입탐지 시스템이 하는 얘기고, 일단 스텔스 모드는 아니라는 거죠. 2번. 침입을 탐지해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침입탐지하고 어떤 뭐 탐지 보고도 알려주고 이런 거 하는 거죠. 3번, 침입탐지 시스템 호스트에 네트워크 감시용,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감시용 등으로 사용된다. 스텔스 모드가 그렇진 않죠. 일반 침입탐지 시스템이에요. 4번, 일반적으로 침입탐지 시스템은 반격할 수 없는 그런 은닉공격 행위도 탐지를 한다. 이러려고 스텔스 모드 침입탐지 시스템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침입탐지 시스템은 반격할 수 없는 그런 은닉공격 행위도 탐지해내는 것. 그걸 우리가 스텔스 모드라고 한다. 자, 39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제2과목 이제 마지막 문제, 40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침입탐지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과정에서 가장 먼저 선정해야 하는 거, 자, 침입탐지 시스템 선정 시 가장 먼저, 침입 차단 시스템 도입 시 가장 먼저도 맞아요. 가장 먼저 뭘 해야 돼요? 일단 조직에서 보여야 할 자산의 선정입니다. 자산 식별이라든가 선정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참 중요하죠. 40번의 정답은 1번. 자, 여기까지 제2과목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제3과목 어플리케이션 보안입니다. 자, 또 제목 한번 쓸까요? 제3과목. 자. 어플리케이션 보안. 제3과목 어플리케이션 보안 봅시다. 41번. 다음 중 FTP 프로토콜에서 데이터 전송 모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FTP 시험에 자주 나오죠? 잘 나오고 자주 나오고 뭐 또 나올 거리도 꽤나 돼요. 보안에 또 취약하기도 하고 전송하는 모드도 있고 또 그거에 대한 공격들도 여러 가지 몇 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험 얘기 아주 자주 나와서 여러분들 아주 FTP는 샅샅이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자, 봅시다. 1번. FTP는 TCP와 UDP 프로토콜을 함께 사용한다? 틀렸어요. FTP는 TCP 기반의 응용계층 프로토콜입니다. 땡, 틀렸고 일단 2번. 디폴트는 액티브 모드이며 모드로 봤을 때 패시브 모드로의 변경은 FTP 클라이언트가 결정한다. 딩동댕. 그렇죠. 딱 맞았어. 그 다음 3번. 패시브 모드로 변경은 FTP 서버가 결정한다. 일단 2번과 배치되죠. 3번은 틀렸고요. 클라이언트가 결정된다고 그랬어요. 잘 기억할 거고. 4번. FTP 명령과 데이터가 같은 포트를 사용을 한다. FTP 명령과 데이터 포트는 다르죠. 컨트롤 포트는 21번 포트. 그리고 데이터 포트는 20번 포트. 나눠서 쓰거든요. 41번은 2번입니다. 잘 기억해야 될 거고. 하여튼 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런 문제, 이번에도 나와준다면 참 고맙지 뭐. 자, 42번. 다음 중, 윈도우즈 운영체제상에서 IIS FTP 서버 설정에서 지정할 사항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자, IIS에서 지정할 사항으로. 자, 1번. 가상 디렉토리 설정. 여러분들 IIS FTP, 서버 구축 설명을 한번 이론에 드렸었죠? 그걸 설정할 수 있죠. 2번. 액티브 패시브 모드 지원 여부. 자, 액티브 패스 모드 지원 여부는 그 IIS 서버에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결정한다고 그랬습니까? 클라이언트가 결정하기 때문에 여기 권한은 일단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3번. FTP 메시지 지정해주죠. 뭐, 환영 메시지도 할 수 있고 어떤 인원초가 됐을 때 뭐, 몇 명 이상 접속할 수 없다. 이거 얼마든지 지정해줄 수 있었죠. 그럼 4번. 홈 디렉토리 지정. 그렇죠. FTP가 기본적으로 설정되는 지정 해줄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자. 42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액티브 패시브 모드. 모드는 누가 결정? 클라이언트가 결정. 43번. 자, 윈도우즈 환경에서 일반 사용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FTP 서버를 설치한 후, 자, FTP 서버를 설치한 이후입니다. 일반적 설정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거죠. 일반적인 설정입니다. 자, 1번. 접속을 거부할 사용자 IP 리스트. 서버 안에서 디렉토리 안에 들어가면 다 IP 설정해 줄 수가 있죠. 차단 IP. 2번. 접속을 거부할 사용자 아이디 리스트. 자, 접속을 거부할 사용자 아이디 리스트. 자, 43번 볼까요? 얘는? 45.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수 있어요. 이기적인 학생들이라면. FTP에서의 이 서버에서 이 사용자 아이디를 아이디 등록 파일이 있죠? 그 파일명이 뭐였었어요? FTP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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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P users. 이 파일에다가 아이디를 등록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었어요? 아이디를 등록하면 차단이 되는 겁니다. 아이디 등록하면 차단. 등록. 즉, 차단입니다, 차단. 잘 기억하라고 그랬잖아. 이론에서 그냥. 아이디를 등록하면 차단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 FTP 유저스는 여기서 문제성화라는 일반적인 설정사항이에요? 아니지. FTP가 구축이 된 다음에 이건 따로 이 파일을 만들어서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또 만들어져 있다면, 파일명만 만들어져 있다면 아이디를 추가로 등록해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설정사항이 아닙니다. 따로 설정사항이야. 2번이 틀렸다는 얘기야. 그래서 3번. SFTP를 사용하여 전송 구간에 대한 암호화를 수행할 수 있다. 그렇죠. S는 Secure FTP라고 해서 FTP는 보안에 취약하잖아요. 암호화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Secure FTP를 사용하면 암호화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4번. FTP는 메시지마다 인증 기능을 가지지 않는다. 그렇죠. 메시지마다 인증 기능을 갖지는 않습니다. 뭐만 가죠? 사용자 인증을 하지만 메시지마다 인증을 갖지는 않는다. 맞습니다.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맞아요. 43번의 정답은 2번. FTP 유저스 잘 기억을 하십시오. 자, 44번. 자, 또 FTP 문제네요. 다음 중 TFTP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아. TFTP는 뭡니까? Trivial FTP, File Transfer Protocol이라고 해서 우리가 인증 기능이 없는 그런 일반 아주 간단한 FTP를 말하는 거죠. 자, 1번. TCP보다는 UDP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전송을 한다. 그렇죠. TFTP는 UDP를 이용합니다. 자, 우리가 뭐 TCP를 이용하는 뭐 지금 보면 44번인가요? 자, 44번 봅시다. 44번 보면 TFTP가 나와 있는데 이 TFTP가 나오니까 지금 UDP라는 얘기가 나와요. 유저 데이터. 자, 얘는 전송계층 프로토콜이죠? 전송계층. 이 전송계층 프로토콜에는 이 TCP와 함께 손잡고 다니는 녀석이 누구예요? TCP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TCP와 UDP 이 두 개의 기반의 프로토콜을 기억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UDP 일단 TCP는 대부분 UDP 아닌 거 다 알아고 그랬어. 그죠? FTP, 텔레, HTTP, 뭐 POP3라든가 SNMP는 UDP고요. 그다음에 막 POP3, IMAP 많죠. 너무나. 자, 그러면 UDP만 네 개 꼭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UDP만. 뭐 있었어요? 일단 SNMP. 또 여기 뭐 DNS. 또 지금 나와 있는 뭐 TFTP.
TFTP. 또 하나는 DHCP. 이 세 개만 기억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UDP를 기반으로 한 응용계층 프로토콜입니다. 물론 얘네들이 꼭 UDP만 사용하는 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TCP와 UDP 같이 사용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UDP를 사용하는 응용계층의 프로토콜이라고. 나머지는 다 TCP 기반입니다. FTP, TCP, TCP 기반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44번에서 뭐 TFTP이기 때문에 UDP를 사용한다는 얘기가 맞다는 얘기입니다. 자, 2번. 데이터의 전송 속도가 우수하지만 인증을 하지 않는다. 딩동댕. 인증 기능이 없어서 보안에 취약하다. 그래서 공격 중에 또 TFTP를 이용한 공격도 있지 않습니까? 3번. FTP 명령 중 유저, 패스 등 사용자 인증과 관련된 명령은 지원되지 않지만, 맞아요. 원격지 파일 목록을 보기 위한 리스트, 데이터를 수신을 위한 RLT, 그죠? Retrieve 또 등 명령은 지원된다. 얘네들은 이 TFTP에서는 지원이 안 되고 어디에서? 일반 FTP에서 지원되는 그런 명령어 드립니다. 그래서 틀렸네요. 3번이 정답입니다. 4번. TFTP는 웜으로 악용될 수 있고, 그래서 TFTP 공격을 해요. 이걸 악용하려고. 블래스터 웜으로 악용되어서 호스트를 감염시킨다. 자, TFTP의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4번의 정답은 3번. 자, FTP, TFTP는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FTP 나왔으니까 한번 공격 방법 한번 또 정리해볼까요? FTP. 이 FTP와 관련된 공격이 있죠. 물론 첫 번째 FTP와 공격. 근데 시험에도 뭐 계속 나오죠?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 나올 거야, 또. 일단, FTP 바운스 공격. 바운스 어택. 그 다음에, Anonymous FTP. Anonymous FTP. 또, 세 번째가, 여기 TFTP. TFTP 어택. 취약점을 이용한 거죠. TFTP 취약점 공격. 어택이라고 해도 공격하겠습니다. 이 세 개. FTP 바운스 공격, 어라니마스 FTP, TFTP 취약점 공격. FTP 공격 세 개 뜨죠. 뭐,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거야. 또 시험에 2차든 1차든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야 돼. FTP 나와서 이 정도 되면은 FTP는 이제 깔끔하게 다 정리가 된 겁니다. 자, 44번의 정답은 2번. 자, 45번. 다음은 인터넷 등록 서비스의 일종에 대한 접속 방식 연결 순서를 개념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이 접속 방식의 등록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이것도 보니까 또 FTP예요. 그죠? 클라이언트와 또 서버 간에 했더니, 봤더니, 일단 서버가 데이터 채널에 접속 요청을 하네. 그럼 이게 일단 패시브 모드네. 패시브 모드. 그렇죠. 액티브 모드, 패시브 모드 중에서 데이터 채널을 먼저 요청한 게 3번이 누굽니까? 서버가 요청했기 때문에 얘는 패시브 모드입니다. 패시브 모드. 아, 액티브 모드, 액티브 모드. 액티브 모드. 액티브 모드, 그죠? 액티브 모드. 예, 네, 액티브 모드. 자, 1번. 데이터 전송으로 해서 1024 이후의 포트를 사용을 한다. 데이터를 전송을 해. 가장 거리가 먼 거. 1024 이후, 맞죠? 그 다음에 서버에서 25번 포트와, 서버에서 21번 포트와 1024 이후의 포트를 사용하여 연결을 한다. 서버에서 21번 포트와 1024 이후 포트를 이용하여 연결을 한다. 자, 요건 좀 좁고요. 3번. EXT는 연결을 종료하기 위한 커맨드 라인 명령어이다. 아, 이게 틀렸네요. 3번. 일단 2번 같은 경우에도 서버에서 21번 포트와 그죠? 1024 이후 포트를 사용하여 연결을 한다. 이거 약간은 매끄럽지 못해요. 여기 데이터 포트와 이 컨트롤 포트를 좀 나눠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끄럽지 못하지만 일단 3번이 엑시트 연결을 종료하기 위한 커맨드 라인 명령어는 뭐? Qt입니다. Qt. 그죠? 아, Qt. Qt. 그렇기 때문에 그 명령어가 좀 틀렸습니다. 그 다음 4번, 보안을 위해서 서버에 패시브 모드를 사용한 포트를 제한한다. 그죠? 패시브 모드로 된 걸 제한한다. 왜? 패시브 모드로 있으면 그 포트가 열려 있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제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45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네, 3번입니다. 2번도 약간 매끄럽지 못해요. 자, 45번의 정답은 3번, 46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공격 기법은 무엇인가?
자, 지금 뭐 매일, 그죠? 매일과 관련되는 거 쭉쭉쭉 뭐 나오죠? 그 보기에 보면은, 자, 뭐와 관련된 거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매일 폭탄. 그걸 매일 반부라고 하잖아요. 매일 반부. 액티브 컨텐츠 공격 같은 경우는 게시판이라든가 이쪽에 게시물 이용을 해서 공격하는 거고, UDP 반부 이런 거는 뭐 없습니다. UDP 플러딩을 비슷하다고 보면 보지만 그것도 반부라고 표현 안 하고요. 심 플러딩 같은 경우는 심 패킷을 이용을 해서 상대치 서버를 좀, 서비스를 곤란하게 만드는 그런 공격이 심 플러딩이겠고, 이건 뭐 3-way 핸드쉐이크의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이고요. 46번의 정답은 4번 매일 밤. 이게 시험에 좀 잘 나옵니다. 잘 기억을 해야 돼. 자, 46번 정답은 4번입니다. 그다음 47번. 자, 스팸 어세시는 이거 문제 나왔죠. 들어오는 메일을 미리 설정해준 패턴에 의거해서 스팸으로 의심되면 삭제를 하거나 분리시키는 기능을 하는 스팸 필터링 도구이다. 이런 도구에서 스팸 필터링 분류 기준이 아닌 것은 분류 기준이 아니라 스팸 어세신. 1번, 룰과 매칭되는 경우. 그렇죠. 스팸 어세신은 대표적으로 그 룰 매칭, 그런 스팸 차단 필터링 도구입니다. 2번, 룰과 매칭되어 총 점수가 기준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스팸으로 간주합니다. 이게 아주 특징적인 게 이게 기준 점수를 매겨서, 점수를 먹여서 그 스팸을 기준을 삼는다는 게 아주 특징적이에요. 우리가 시험 보는 거하고 똑같이. 그 다음 3번, 공베이션 필터링을 한다. 아, 공베이션이 아니라 베이션 필터링을 합니다. 베이션 필터링이라는 건 뭐냐면 메일의 내용을, 어떤 메일 내용을 분석을 해서 또 점수를 매겨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베이션 필터링인데 공베이션 필터링이라고 해서 얘가 틀리게 되네요. 그 다음 4번, 스팸 어세신은 펄로 개발했대. 스팸 어세신은 펄을 이용합니다. 스크립트로 개발된 그런 하나의 도구죠. 스팸 차단 도구가 스팸 어세신, 아주 유명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또 1회에 이렇게 문제가 나왔고, 47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다음 48번. 다음은 웹 보안 공격 방지에 대한 설명을 나열한 것이다. 어떤 웹 보안 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설명인가 했습니다. 자, 48번 박스를 한번 보세요. 자, 세션 관리 모든 정보를 서버 측에서 저장 관리. 일단 서버 측에서 모든 걸 저장 관리한다네요. 그 다음에 SMS 인증과 같은 2차 인증을 하고, 아직도 몰라. 쿠키 정보는 불완전함으로 암호화하여 변조를 방지. 아하, 그럼 쿠키를 이용한 공격이네. 그죠? 그랬더니, 자, 1번 SQL 인젝션 공격은 일단 크게 봐도 DB에 관련된 공격입니다. 그죠? MS SQL이라든가 또 MySQL, 뭐 오라클. 그다음 2번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는 이것들은 웹 게시판을 이용을 해서 그죠? 공격하는 것들이고, 그죠? 위에 코드를 사유시켜서 공격하는 거. 3번 쿠키 세션 위조 공격 방지 방법. 그렇죠? 이걸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 공격 같습니다. 쿠키 세션. 4번 좀비 쿠키 위조 방지 방법? 아니죠. 쿠키 세션 위조 공격 방지 방법입니다. 자, 48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 49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웹 서비스 공격 유형은 무엇인가? 1. 아, 첫 번째 박스 보면 이 공격은 게시판의 글의 원본과 함께 악성 코드를 사용하여 웹 어플리케이션에 순수하게 제공되는 동작 외에 부정적으로 일어나는 동작이다. 자, 그죠? 게시판 공격. 자, 슬슬 감이 오죠? 그 다음 기법과 차이점은, 다른 기법과의 차이점은 공격 대상이 서버가 아닌 클라이언트라는 거. 뭐?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웹 게시판을 이용해서 클라이언트를 공격하는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자, 공격. 잘 기억을 하십시오. 나머지 이제 보면 업로드 취약점이고, 4번 뭐 CSRF가 크로스 사이트 리퀘스트 포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악성 코드를 사용해서 막 제거, 그죠? 그걸 하는 그런 삭제시키는 그런 공격입니다. 그러니까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보다 아주 강력한 거죠. 상당히 강력한 거예요. CSRF 잘 기억하세요. 이것도 2회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2차에 잘 기억을 하세요. 자, 50번, 49번의 정답은 2번.
자, 50번. 다음 중 웹과 데이터비스를 연동한 어플리케이션에서 SQL 인젝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 SQL 인젝션, DB 공격이라고 했죠? 자, 1번. 로그인 창에 특수 기호를 넣지 못하도록 한다. 그렇죠. 로그인 창에 SQL 인젝션을 어떻게 해요? 싱글 코테션, 그 다음 플러스, 이퀄, 뭐 이런 것들을 특수 기호를 넣어서 공격하는 거죠? 2번. 인증 시에 2채널 인증을 한다. 그렇죠. 방어를 하기 위한 거니까. 점검을 두 단계로 하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 3번. 원시 ODBCL을 사용자가 볼 수 있도록 코딩을 한다. 아, 원시 소스 ODBC를 보여주면 보안에 취약하겠죠. 취약. 네, 아, 3번이 틀렸네. 안 보여주는 게 좋죠. 보여줄 수 있도록 한다. 틀렸다. 그 다음 4번. 스니핑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취약점을 개선한다. 이건 너무 좋은 얘기고. 그죠? 너무 좋은 얘기고. 50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51번. 자,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공격 방법 중에서 메모리에 할당된 버퍼의 양을 초과하는 데이터를 입력하여. 그럼 뭐 버퍼 오버플로 되겠네. 이때 보지도 않아도 되죠. 프로그램의 복귀 주소를 조작. 궁극적으로 공격자가 원하는 코드를 실행하도록 하는 공격은 1번. 버퍼 오버플로 공격. 딱 나왔네. 1번. 자, 2번. 레이드 컨디션은 경쟁 조건 방식이라고 그랬죠? 서로. 그 다음 3번의 액티브 컨텐츠는 어떤 스크립트를 실행을 해서 공격하는 거. 그 다음에 4번 메모리 경합 뭐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잘 기억을 하고요. 51번은 정답이 1번입니다. 버퍼 오버플로우는 잘 나와요. 근데 아직 2차의 시험에서는 안 나와서 버퍼 오버플로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도 좀 기억을 해주고. 52번 데이터베이스 내에 자료값을 잘못된 갱신이나 불법 조작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정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아래의 DB 보안 요구사항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요? 자, 잘못된 갱신, 불법 조작, 변조시킨다는 얘기죠. 이거로부터 방지하는 거야. 자, 1번. 데이터의 일관성. 이런 것들이야. 그죠? 일치하게 만드는 거고. 2번. 데이터의 무결성. 예죠? 데이터의 변조라든가 이런 것들. 방지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무결성이 있어야 된다. 뭐, 나머지는 뭐, 그만 보안, 뭐, 접근 제한은 통제하는 거고. 52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데이터의 무결성. 기억하세요. 53번. 다음 중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보안 설정 및 운영으로 옳지 않은 거죠.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1번. 데이터베이스 설치 후에 디폴트로 설정된 패스워드는 모두 변경되어야 한다. 당연한 거죠. 디폴트. 그죠?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들을 다 변경해서 쓰라고 그랬어요. 그죠? 2번. 그럼 서버 매니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버전의 경우에는 자, 커넥트 인터넷에 암호가 설정되도록 체인지 패스워드 명령을 사용한다. 이거는 커넥트 인터넷 암호 설정을 해두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이 서버 매니저나 이런 것들은 뭐냐면 그 DBMS를 관리하는 그런 매니지 어떤 프로그램입니다. 관리 프로그램. 여기에 설정을 해줘야지 인터넷 내부에다가 암호를 설정해주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3번 MySQL의 경우 호스트 명령을 실행하는 프로시저는 삭제한다. 그러면 호스트 명령을 실행하는 프로시저나 이런 거 두면 위험하겠죠? 일단 4번, UTL이라는 파일에 대한 실행 권한을 제한하라고. 그렇죠. 이런 것들은, 뭐, 실행 권한이라든가, 쓰기 권한, 이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 뭐, DB하고 또 관련이 없으니까, DB하고는. 우리가 DB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검색하고 빠르게 하기 위해 또 효율적으로 저장하기 위해 쓰는데 실행 권한과는 무관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제한해 두는 게 좋다. 그래서 53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54번. 다음 중 비자와 마스터카드 사이에서 신용카드를 기반으로 한 인터넷상의 전자결제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전자결제 과정 표준화는 무엇인가? SET죠. 뭐. SET. Security, 그 다음, Electronic Transaction, SET, SET. 야, 이건 수십 번 얘기했어요. 그죠?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고 있어요. 자, 1번, SSL은 Secure Socket Layer에서 이 얘기가 나오면 만약에 비자 마스터카드 회사가 나왔으니까 SSL은 Netscape사. 회사만 얘기할까? 2번, IP세, 회사 있어요? 아니, 이게 이제 국제 표준에서 만드는 거고. 이제 3번, SHTTP, 그리고 Secure HTTP 안전하게 쓰는 것들이고, 이거 다 하나하나 봤을 때는 하나하나 버릴 수 없는 선택지. 너무나 중요한 거. 보안과 관련된 프로토콜 다 출연했어. 하지만 54번의 정답은 SET, 4번이라는 거. 자, 그 다음 55번.
다음 중 SSL 핸드쉐이크 과정의 순서를 옳게 나열하는 것은, 아, 이게 있다 왔어요. 이게 좀 어렵게 나왔어요. 1회에서 아주, 1회에서 좀 어렵게 나온 문제가 55번입니다. 아, 이걸 설마 나올까 했는데 설마 나왔어요. 근데 우리 교재, 이기적인 교재에 있다라는 얘기지. 참 중요한 것은. 자, 보면요. 에이, 클라이언트. 자, 그러면 순서대로 한번 봐요. 여러분들이. 요거는 좀, 여기에서는 그렇게 답을 맞추고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겠죠. 여러분들 풀어서, 한번 풀어봤을 텐데, 요걸 맞췄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열심히 했기 때문에 맞추긴 했는데, 차례대로 봅시다. 일단, 기본 클라이언트 SSL 번호, 버전 번호, 그죠? 주고, 그 다음에는 2번에 서버의 SSL 버전 정보. 서로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에 버전 번호를 주고받아. 왜? 버전이 다르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 클라이언트, 프리 마스터라는 그런, 또 하나의, 어떻게, 주고 패킷을 보내면, 그 다음에는 서버는 클라이언트의 인증서를 요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는 생성된 세션 키를 이용을 해서, 누구한테 전달해? F, 서버는 생성된 세션 키를 이용하여 암호를 통신을 하고. 자, 요런 과정을 거쳐요. 근데 이거는 지금 간단하게 해서 아주 간략하겠지만, 우리가 SSL의 3-way 핸드쉐이크 몇 단계를 거쳐요? 적어도 13단계, 14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그걸, 이게 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이론서 앞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하나 천천하게 짚어보면서 한번 이 핸드쉐이크 과정을 꼭 좀 다시 한번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기억을 못 한다면, 이 문제를 틀린 학생들이라면, 자, 55번은 2번이죠? 한번 보고요. 자, 56번. 무선 플랫폼에서 보안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제시된 기술 중에서 WAP 기반 클라이언트 서버 간의 인증을 제공하며 적합한 인증서를 발급, 운영 관리하는 등 무선망에서의 공개키 기반 구조를 보죠. 자, 무선망에서의 공개키 기반 구조. 유선망에서의 공개키 기반 구조는 뭐예요? PKI예요. 퍼블릭키 인프라스트럭처. 무선망이니까 와이어리스니까 WPKI. 야, 이거 참. 이 어플리케이션 보안에서 그래도 가장 쉬웠던 문제가 이 문제 같아요. 내가 볼 때. 제일 쉬웠던 문제. 여러분들이 다 맞췄겠지만, 풀어볼 때. 자, PKI는, 1번 PKI는 유선에서, 2번 VPI는 가상사설망, 3번 WPKI. 자, 3번이 답이고요. 4번 SSL은 시큐어 소켓 내에서 우리가 이제,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에 웹이라면, 또는 전송계층 이상에서의 그런 보안을 위한 프로토콜이 SSL이죠. 잘 기억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노파십에서 얘기하는 SSL 같은 경우는 4개 프로토콜을 좀 기억을 하라고 그랬죠. 요거 한번 정리할까요? 요거. 56번 때문에 한번 요거 한번 해보자. 여러분들. 노파십에서 한번 정리해봅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에 보면은 뭐 있어요? VPN 나와있죠? VPN 하면 VPN 프로토콜 뭐? VPN 프로토콜. 호호, 너무 강점. 꼭 부러진다고 그랬죠. VPN 프로토콜. 뭐 있어요? VPN 프로토콜. 첫 번째로, BPTP. 포인트 투 포인트 터널링 프로토콜. 두 번째는 L2F. 그죠? 시스코요. 얘는 마이크로소프트 사에서. 얘는 시스코에서. 만들었다고 했죠. 세 번째, 얘네들 둘을 합쳐서 장점만 딴 프로토콜 L2TP. 또 하나 잊지 못할 프로토콜 IPsec. 그죠? IPsec. 다시 치고 잘 쓰겠습니다. 왜 친절하니까, 그죠? IPsec, Security. 요 네 개 프로토콜 꼽기라고 그랬죠. 또 하나 여기서 지금 뭐가 나와요? SSL도 지금 또 요와 유사하게 나오죠? 자, SSL, Secure Socket Layer Protocol. SSL 한번 또 보면, 네, 또. 첫 번째로 뭐요? 핸드쉐이크, 그죠? 핸드쉐이크. 핸드쉐이크 프로토콜. 그 다음, Change Cipher. 전지 사이퍼. 전지 사이퍼 스펙 프로토콜. 또 하나는 얼럭 프로토콜. 그죠? 긴급할 때 쓰는 거.
그다음 마지막으로 레코드 프로토콜. 레코드 프로토콜. 자, 이 네 개 꼭 기억하라고 그랬죠. 또 나온 길에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또 뭐 있어요? 하나 더 하면 IP색. 여기 나와 있죠? IP색. 얘를 가지고 하면 되겠네. 이제 IP색. IP색도 또 나눠지잖아. 그러니까 얘는 파란색으로 할까요? IP색은. 자, 첫 번째 뭐 되어 있어? IP색은 AH 프로토콜. 그죠? Authentication 헤더. 그 다음 또 하나 AHESP 인캡슐레이팅 시큐리티 페이로드. 또 하나 키 교환을 위한 거 IKE. 요거 세 개 또 기억을 해야 돼. 이렇게 해서 묶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세요. 뭐를 기억을 하려면. 그렇지만 딱 요것만 머릿속에 담고 들어가면 시험에 여러분들이 거의 우리가 반점을 맞으려고 지금 공부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은 이기적인 학생들은 70점에서 80점 사이 아주 알뜰하게 경제적으로 합격을 하세요. 그렇게 맞춰서. 자, 물론 뭐 90점 맞으면 자격증 시험에서 90점 이상 맞으면 좀 그래. 자, 학교 시험에서만 열심히 해서 많이 맞으십시오. 자, 많이 맞으면 좋고. 자, 이것도 같이 잘 정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또 시험 보고 또 잊었던 학생들은 다시 복습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 57번. 프락시 서버는 HTTP에 나타난 값에 따라 분류가 가능하다. 그렇다. 다음은 어느 분류에 대한 설명인가 했더니 리모트 어드레스가 프락시 IP가 보이고 HTTP를 했는데 또 프락시 IP가 보이고 HTTP 포워드 4 했는데 클라이언트 IP가 또 이렇게 보인대요. 그렇다는 얘기 뭐야? 투명하다는 얘기, 투명성. 자, 그래서 1번 트랜스페런트 프락시입니다. 자, 투명성이 뭡니까? 어떠어떤 시스템이든 그게 방압이든 어떤 것들이 있어요. 중간에 내가 어느 지역에 있든 상관없어. 나는 뭐 데스티네이션에 있는 어떤 서버라든가 그 자원을 사용하는데 전혀 누가 중간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게 투명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지금 프락시 같은 경우는 좀 프락시를 한번 또 설명할까요? 우리가 이제 프락시 서버 같은 경우는 이거 57번이니까 57번으로 합시다. 57. 우리가 이제 프락시 서버를 원래 프록시죠. 이게 프록시가 우리가 표준어야. 프록시. 프록시. 프록시 서버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있어요. PC가. 프락시 서버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서버. 그리고 여기 이제 서버가 있고 우리가 이용할 서버 이렇게 이렇게 연결됐고 그죠? 그런데 이 프락시는 어떻게 이 서버 클라이언트는 이 서버에 있는 어떤 얘가 웹이라고 칩시다. 이렇게. 이 웹 서버를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웹을 이용하려면 이리 가야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에 이렇게 연결되는 거지 주고받아야죠. 요청을 해서 이 서버에서는 또 있으면 서비스를 해주고 가는데. 우리가 보안상 프록시를 이렇게 프록시 서버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 서버는 아니 클라이언트는 얘가 클라이언트입니다. 얘가 서버가 되고 웹 서버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망 구조에서는 프록시 서버를 사용할 때는 직접 다이렉트로 클라이언트가 서버를 요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죠? 그럼 어떻게 클라이언트는 프록시 서버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얘가 대리해 준다고 그러죠? 대신해 주는 겁니다. 대리 운전처럼. 그럼 이 프락시가 클라이언트 요청을 받아서 이 프락시가 다시 서버에게 요청을 해요. 그러면 다시 서버는 누구한테? 직접 클라이언트가 아니 프락시 서버에 응답을 해줍니다. 그럼 그 값을 다시 그 데이터를 그 패킷을 프락시는 클라이언트에다 또 전송해 줍니다. 중간에서 이렇게 거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프락시 서버를. 그렇기 때문에 얘가 보안에 보안성을 강화시킨다는 겁니다. 왜? 다이렉트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중간에 완충시켜주죠. 그 다음에 캐싱 기능도 있어서 또 주고받는 데이터를 얘가 저장하고 있어요. 물론 그게 또 보안에 취약할 수도 있지만 공격을 한다면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요청을 했을 때 그 정보가 여기 있다면 바로 가져가니까 속도를 향상시켜줄 수 있다는 얘기지. 속도 향상이라든가 이런 얘기도 나오게 돼요. 좀 깊게 들어가면. 물론 그게 취약성이 될 수도 있어요. 왜? 공격자가 프락시 서버를 공격을 해서 정보를 빼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 자, 이렇게 놓고 본다는 거지. 그랬을 때 이 클라이언트가 이 서버를 이용을 하는데
중간에 프락시가 있는지 없는지 이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모를 정도로의 그런 투명성이라든가, 모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이 상태를 우리가 투명성이라고, 투명한. 트랜스파런트라고. 트랜스파런트라고 잘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볼 때, 리모트 어드레스라든가, 또는 프락시 IP, 또 중간에 HTTP 포드 4, 뭐 이런 클라이언트 IP 이런 것들이 다 보여진다는 얘기는 뭐야? 트랜스파런트 프락시라는 겁니다. 투명한. 그에 이제 어나니머스 프락시가 있고 그다음 브릿지 프락시 뭐 브릿지 프락시는 없습니다. 하이 어나니미티 뭐 프락시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표현되는 게 트랜스퍼런트 프락시라는 거 꼭 좀 기억을 하십시오. 자, 57번입니다. 자, 58번. 자, 요거만 하고 좀 쉽시다. 자, 여러분 힘내십시오. 자, 다음 중에서 EBXML, 그죠? Electronic Business Extensible Markup Language. 구성 요소가 아닌 거. 이게 또 은근히 나와요. 왜? 왜 그러냐면, 이게 모바일 쪽이라든가 또는 이런 확장된 그 전자상거래에서 쓰는 언어거든요. 그래서 나온다고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하세요. 또 답에도 또 나올 수 있으니까. 1번 CC, 그러면 코어 컴포넌트, 그러니까 핵심 컴포넌트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그 다음 RL, Registry and Repository, 이건 저장, 저장소. 그 다음 비즈니스 프로세스, 비즈니스 프로세스. 근데 비즈니스 파트너에서 BP가 있을 것만 같은데 없어. 얘가 답이 돼요, 들. 비즈니스 파트너가 있게 돼. 요게 답이 되더라고. 꼭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없습니다. 비즈니스 파트너는 꼭 있어야지만 거래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코어 컴포넌트, 레지스트리 앤 리파지터리, 그다음 비즈니스 프로세스 꼭 좀 기억을 하시고 우리말로도 기억을 해야 돼요. 핵심 컴포넌트, 저장소, 그다음 핵심 프로세스, 아니 비즈니스 프로세스 꼭 기억을 하세요. 이 이론서 앞에도 나오니까 꼭 좀 기억을 하세요. 이런 내용을 컴포넌트 기억할 게 또 뭐 있어서요? 인증서, 공인 인증서, 컴포넌트 좀 꼭 좀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